안녕하세요. Technological Systems Management 기술 경영을 졸업한 이주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CDC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기술 경영이라는 과가 워낙 broad한 과이기 때문에 갈수 있는 직무 또한 정말 다양해요. 지금 졸업생들 하시는 일들만 봐도 정말 다양한 직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직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CDC 선사님과 정말 자주 상담을 했는데 그래 상담을 하면서 직무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제가 영어로 썼는데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제가 쓴 에세이는 대학교 들어올 때쓴 에세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넣는 레주메와 커버레터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할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CDC 선생님께서 졸업하는 그매 학기 정보 공유 채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채널에서 오픈 포지션이나 아니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데 그것 또한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저는 기술 경영이라는 학과 또한 정말 많이 beneficial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지만 항상 상경 계열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과 이런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없을까라는 고민할 때이 학과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IT나 테크놀로지를 뗄래야 뗄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경 계열에 대한 비즈니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더해서 테크놀로지, IT, 코딩, 수학 이 모든 것을 함께 포괄적으로 배우는 게 저한테 저의 시야를 많이 확장시켜 줬고요. 되게 프랙티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거는 저의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제가 지원한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일치해서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수니 코리아 모토가 History Makers We Change the World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었고, 저는 일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회사에 또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원한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이 회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소상공인들의 그 시장을 다시 리바이브를 시켜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저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더 힘든 사람들 혹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또 이런 선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오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뭐 팀플을 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교수님들에게 배우면서 일단 저의 시야가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저 혼자 하기에는 많이 막막했을 텐데 학교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선뜻 도와주려고 하시고 어떻게서든 저희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해 주시려고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제가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이 지원과 어드바이스를 주신 게
저의 이런 가치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UN에서 인턴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일단 UN에서 일한 그 환경 자체가 대부분 다 외국인이셨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디렉션을 설정하고 같이 일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게 앞으로도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순위 코리아를 알았을 때 진입 장벽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저의 포텐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실제로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학년을 스토니북 본교에서 뉴욕에서 보내다가 이제 방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1년을 생활해 보니까 한국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느낌을 들었고요. 정말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가 왔구나 라는 거를 더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실행에 또 옮기면은 멀리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